키라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시청해 주시고자 꼭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사태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나태해지고 또 내 일은 아니겠지 설마 내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잊었던 주위 사람들이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지 비간접적으로 느꼈었던 우리들의 증상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내 주변에서 내가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다르게 상당히 부정적이고 짜증이 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의료와 관계되어 있는 정보 그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한국분들의 문제가 생기셨을 때 911을 콜을 했는데 911에서 앰뷸런스가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열을 체크하고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봐야 네가 병원에 입원할 자리가 없다. 병원에 가봐야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 있어라. 이런 말로써 대우를 받고 무시를 받아버리고 많은 그러한 일이 있다고 요즘에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양성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현재의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정상적이지 못한 나의 모습과 나의 징후가 나타날 때 이것을 의심해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오늘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처리해야 될 부분의 행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숨을 쉬기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걸음을 걷거나 또 행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호흡이 불안하거나 호흡하기가 곤란한 증상이 왔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깊게 들이쉬려고 할 때 들이마시면 기침이 나온다라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는데 때로는 내가 목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처럼 기침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레드 아이즈라는 얘기 있죠. 눈이 충혈이 돼서 빨갛습니다. 우리가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눈이 충혈이 돼서 눈동자, 이 하얀 동자 안에가 굉장히 빨개지는 레드 아이즈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마이너 증상이긴 하지만 그 증상도 증후군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자, 다음으로는 많이 아실 겁니다. 열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병원에 가거나 각종 관공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체온계로 체온을 잽니다. 레이저로 보통 요즘에 되죠. 그런데 열이 갑자기 발생을 할 때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에 관해서 이게 감기 증상인지 내가 몸살 증상인지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증상들. 다음입니다. 피로감입니다.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피로한지 아니면 어저께 운동을 열심히 해서 피로한지 어저께 일을 열심히 해서 피로한지 헷갈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무엇인지 모르게 이유 없이 나태해지고 노곤해지면서 피로감을 느낄 때 그러한 경우에도 증상을 의심해 봐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뇌경색과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간의 초기의 소문에 의해서 또 의료진들에 의해서 말을 많이 하기로는 호흡기 곤란에만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소화기 기관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메이저는 아니고 마이너로 마이너리티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소화기 계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많이들 들으셨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맛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짠맛, 쓴맛, 단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하고요. 냄새를 잘 못 느낀다고 하죠. 우리가 음식을 봤는데도 삼겹살 냄새, 타는 냄새, 맛있는 냄새, 끓는 냄새,
찌개가 끓는 냄새, 이런 냄새에 대해서 상당히 둔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초기에는 한국에 있는 미군들의 기지에서 엔트런스 전에 맛과 냄새에 대한 테스트를 처음에 초기에 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맛 그리고 냄새가 둔해지는 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토 그리고 설사, 기침도 없고 열도 없는데 구토와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헷갈리는 일이죠. 내가 체했는지, 상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구토 증세를 느끼고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인데 말입니다. 이 부분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검사를 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구토와 설사가 있다라는 것은 순환기가 아니라 소화기 계통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토 설사 증세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피부진환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발가락 부분에 항마다 하나마다 이렇게 붉어지는 현상,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피부 질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발열 증세, 열이 나타나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자가 격리를 권유하고 있고 병원에 와봐야 특별히 해결을 할 수 없고 입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알고 계셨다가 내 스스로 자가격리와 내가 스스로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조금의 방법이라도 알아두실 수 있는 일이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완치자라고 됐을 때의 후유증이 나오는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도 나중에 완치가 됐는데 불구하고 후유증으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부분 증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완치자들의 후유증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만큼의 무료증, 피곤한 증세, 만성 피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완치자의 경우에 만성 피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다음으로는 제일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숨을 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예전에 정상적인 수면과 호흡을 했는데 완치가 된 후에는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활동을 했을 때 숨이 차는 증상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런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만 움직인다고 해도 또 온도가 차이가 발생을 해도 어지러움증 그리고 두통이 따르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세 드신 분들, 지병과 그 전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당뇨, 그리고 젊은이들은 탈모 증세, 특히 탈모는 이 부분에 탈모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당뇨가 없으셨던 분들 당뇨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약에 대한 후유증인지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인지는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완치자들에 나오고 있는 후유증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폐렴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감기, 독감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만 금년에만큼은 전문가들,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이 꼭 권하는 것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독감 예방주사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슷하게 증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했는데요. 완치자들의 후유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폐렴 증세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가더라도 911을 부르거나 아니면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도 특별히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나 가봐야 소용이 없나 하고 벌써부터 포기를 하시면 안 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들은 심각한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보다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일 첫 번째가 호흡곤란입니다.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호흡곤란 증세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이 발생이 되거나 내가 호흡곤란을 느끼면 무조건 911, 911 그리고 119를 통해서 이머전시로 가야지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가슴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박을 느낄 경우라고 합니다. 가슴에 굉장히 통증을, 때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심하게 짓누르는 압박을 느낄 때 무조건 911, 119를 통해서 응급실을 가야지만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에 없었던 비정규적인
호흡이 숨쉬기가 곤란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숨을 잘 쉬다가도 갑자기 숨을 잘 못 쉬겠고 또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숨을 못 쉬겠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바로 이물정실을 가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침에 잘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밤새 잠을 잤는데 아침에 잘 깨어나지 못하신다거나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경우 바로 119 아니면 911 이머전시를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하게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보시기 때문에 119 그 국가에 맞는 이머전시를 택하셔야 되겠죠. 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도 또 잘 모르셨던 부분인데 파란 색깔로 입술이 변하면서 쉐이킹 떨리는 일들이 있을 때 오한이 온다고들 얘기하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하실 때 오한이 온다고 합니다. 입술이 파랗게 되면서 파르르 떠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내용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을 하기 위해서 징후를 깨닫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재로서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파란 입술을 가지게 된다든지 그 외에 눈이 빨갛게 된다든지 그 외에 내가 설사, 구토, 소화기계통의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병원에 가봐야 자리가 없고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료기관의 문제의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최대한 조심하고 최대한 주의하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행함으로써 우리가 피치 못하게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주의하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외에 다른 구체적인 정보를 조금 더 알고 지나가는 우리가 중간 정도 지난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알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